양승광 형님은 여기 목사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이 클래스의 반장님으로 아주 터줏대감이에요.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통희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 한국 대전에 있고요. 네. 가끔 신영근 교수님이 이렇게 한국 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들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주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미디어 거기 쪽에 미디어 이론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신영근 박사님 이 수업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그냥 그런대로 그냥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학에 가르치시면서 미디어 쪽과 정신문제 쪽인 통찰들을 이렇게 융합해내는 작업을 오래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서울에서 들어오셨습니다. 한주현 선생님 지난번에 대전에서 예. 2년 전에 한번 뵀었어요. 아, 맞다. 어디 네. 어쩐지 얼굴이 낯이 있다고 했어요.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대전 분들 다 안녕하시죠? 그쪽, 예, 이쪽 분들은 가끔 센터 가면은 봬요. 다들 안녕하시고 그냥 회사 일이 바쁘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음에도 또 거기서 뭐 하는 일이, 수업하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갈게요. 이제 그러게요. 코로나 끝나고 하면. 그러게요. 네. 그러면 8월에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우, 그러면 좋겠는데. 그때 그러니까요. 그 한주현님하고 전송현이 같이 계시면서 수업했는 거, 그 녹화한 거. 제가 아. 그걸 들으면서 목소리를 기억하거든요. 그러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네, 한주연 선생님 계실 때 같이 들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영상은 안 나오더라고 내 얼굴만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얼굴은 잘 모르시죠. 목소리를 잘 우리 강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예리하죠. 목소리를 예리하세요. 어, 대단하시네요. 말투가 기억나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한국의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은옥이라고 합니다. 그 네. 원광대학교 상담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거죠? 예. 그래, 아주 이번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도 본인 소개 잠깐 하시죠. 네, 저는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 황충룡입니다. 제가 ICC 제가 몇 년도에 졸업했나 모르겠네. 제가 수료를 한 지가 꽤몇년된것 같은데요. 몇년 됐죠 벌써? 예, 여기 한주혜님하고 강성광 목사님 그리고 황춘용님은 다 기본 과정, 사이코에너지 라이프 코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그 과정이 24학점, 8과목 정도 하면은 기본 서티킷을 드리는데 예, 그거 마치신 지 지금 몇 년들 다 되셨어요. 근데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고 사실은 공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전에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비즈니스 하다가 리타이어하고 지금 그냥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어디도 못 다니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 저신 교수님은 가까이 저강 건너서 하시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뵙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하여 어린이 혹은 어린이 신격의 신화학에 대한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연구 대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나에게 청하였다. 나는 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어린이를 주제로 한 신화의 의미가 실로 엄청나므로 그러한 일을 떠맡는다는 것이 적지 않은 모험으로 여겨진다. 케레니 자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주제가 인도, 핀란드,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곳에서 유래한 주제와 유사함을 비교 해석했다. 그리고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포괄적인 묘사는 근본적으로 결정적인 것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주제가 널리 퍼져 있고 자주 등장한다는 강력한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언어학, 민속학, 문화사, 비교, 종교사 등 서로 다른 학문 영역에서 별도로 이루어져 온 신화의 주제에 관한 관례적인 연구 방법은 그 주제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았다. 또한 신화적 주체의 보편성에 의해 제기된 심리학적 문제는 주제의 전파설에 의해 가볍게 무시되었다. 이에 따라 아돌프 바스티안의 생각도 당시에는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미 그 당시에 광대한 심리학적 추론을 보증할 정도로 경험적 자료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런 추론에 필요한 전제들이 없었다. 빌헬름 분트의 민족심리학에서 보여주듯이 당시의 심리학적 인식이 신화 형성에 관한 것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문명된 인간 정신 속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살아있는 기능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또한 신화적 주제들을 정신의 구성 요소로 이해하지 못했다. 심리학의 역사는 즉 초기에는 형이상학이었고 다음에는 감각 기능의 학설을 다루는 학문이었으며 마침내는 의식과 의식 기능에 관한 학문이었던 역사에 걸맞게 여전히 그 대상을 의식과 의식의 내용과 동일시하였으며 의식되지 않은 심원의 존재는 완전히 간과하였다. 비록 라이프니츠, 칸트, 셸링과 같은 철학자들이 알 수 없는 심원의 문제를 분명히 언급했으나 자신의 자연과학적, 의학적 경험에서 근본적인 심원의 토대가 무의식임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카를 구스타프 카루스르인데 에드와르드 폰 하르트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선배다. 최근에는 다시 철학적 전제 없이 무의식의 문제에 접근하는 의학 심리학이 등장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진료를 통해서 노이로제 및 여러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병리학이 알 수 없는 심원의 부분, 즉 무의식에 대한 가설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꿈의 심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꿈은 본래 정상과 병리 심리학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지대다. 꿈과 정신병의 산물에서는 신화학적 관념의 결합에 견줄 수 있는 것, 혹은 종종 신화에서 의식적으로 빌려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적 산물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난다. 철저한 탐구를 통해 그러한 신화 주제의 출현 현상의 대부분이 단순히 잊혀진 지식이라고 판명되었다면 의사가 개인과 집단의 대비에 관한 탐구를 확대하고자 애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형적 신화소가 그와 같은 지식도 없고 널리 알려진 종교적 표상이나 혹은 일상의 언어 관습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없는 개인에게서 관찰되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미루어 보아 모든 전통 너머에 원초적 재생성이 있으며 무의식적 정신에 신화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산물은 결코 혹은 아주 드물게 어떤 형태를 갖춘 신화가 아니라 신화의 구성 요소다. 우리는 그것을 그 전형적 특성 때문에 주제, 원상, 유형 혹은 원형이라 부를 수 있다. 어린이 원형은 그에 걸맞은 예이다. 오늘날 우리는 원형이 꿈이나 정신병적 환상의 산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화나 민담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원형을 품고 있는 매체는 물론 일부는 잘 짜여지고 대개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로 연결되지만 나머지는 궁극적으로는 이에 반하여 대체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선방상태라고 할 만한 일련의 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상들이라고 해서 숨겨져 있는 의미와의 관련이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한 개인에게 원형은 무의식의 과정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그 존재와 의미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추론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신화에서는 대부분 아주 먼 옛날로부터 이루어진 전통적인 형상화를 갖추고 있다. 그러한 전통적 형상화는 오늘날 현존하는 원시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신적 전제와 그 조건이 되는 원시적 태고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계에 있는 신화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거듭 이야기되어 전해진 종족의 가르침이다. 원시인의 정신 상태는 문명인의 정신 상태와 비교할 때 의식의 확장과 강도에서 훨씬 덜 발달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사고, 의지와 같은 기능이 아직 분화되지 않았고 의식 이전의 상태에 있었다.
예를 들어 사고할 때 보면 의식하여 생겨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시인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것이 자신 안에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고 행위의 자발성이 인과적으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것이다. 원시인은 또한 의식된 의지적 노력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가 먼저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에 기분에 빠져들거나 빠져들게끔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통과 의례가 있다. 그의 의식은 막강한 무의식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어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의도를 방해할 수 있는 마술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둘러싸이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에 적응해야 한다. 만성적으로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그저 꿈꾸었는지 실제로 체험했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원형을 수반한 무의식의 자율적 발동은 도처에서 의식을 침해한다. 그것은 호주의 알트리자 혹은 부가리족처럼 물질적 성질과 대등한 존재이거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존재다. 그의 무의식에서 말하는 세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미지의 정신 세계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 관한 그것이 한편으로는 경험 세계의 모사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험 세계조차도 정신의 조건에 상응하도록 형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원형은 어떤 물리적 사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그 물리적 사실을 어떻게 체험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때 시몬은 종종 감지할 수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정도로 자주적으로 끌고 간다. 아, 여기서 잠깐 쉬어서 우리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들 우선 들은 느낌이나 생각 잠깐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서 원시인하고 현대인을 비교를 하고 있죠. 원시인의 정신상태는 문명인의 정신상태하고 비교할 때 의식의 확장과 강도에서 훨씬 덜 발달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거의 의식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 거의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초기 단계의 인류를 여기서 상정을 하고 있죠. 이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는 거의 아이들도 의식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 거의 무의식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아이들도 처음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뭡니까? 그 원시인들은 지금 현대 사람들하고 그 뇌가 상당히 발달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전두엽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하는 건 현대인에 올수록 많이 발달이 됐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그 피지컬리 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인류가 발달하면서 지금 현대인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정신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뇌의 어떤 기능이나 조직이 훨씬 더 발달했을 것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인류가 언제부터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으로 의식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인류가 의식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 뇌의 발달에 좀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의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의식 전에 생각이 있는 것이 그 원시인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할 시기인 것이 발달되지 않은 어떤 뇌를 좀 원시적인 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원시인이라고 말한 게 융이 생각할 때 원시인을 그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이 의식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적당하게 그
각자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의식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동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그 아기 때 그 고양이든지 강아지든 간에 아기 때는 뭔가가 좀 순박하고 잘 못하다가도 좀 자라고 나면은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개나 고양이도 의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아기 때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하고의 차이지 원시인이냐 현대인이냐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성숙한 원시인하고 성숙한 현대인을 비교해죠. 뭐 저기 아주 두 분 다 일리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 융의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현대인과 원시인을 비교를 하면 현대인이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체계나 어떤 추상화 능력이나 그 여기 적응하는 어떤 거기에 이 룰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뭐 문자나 저희가 배울 학습된 어떤 체계들 있잖아요. 뭐 문자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사회 정치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원시인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런 점에서는 뭐 그 뭐 자아의 성숙도 뭐 거기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추상적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체계적인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의 문제의 적응도 같은 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진짜 원시인의 개념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우리 네. 전성희님은 어떻게? 약간 한주영 선생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에 기반한 삶이었다고 하면 인류가 약간 그냥 자연과 이렇게 좀 더 친화적이고 이런 삶을 살 때는 좀 무의식적인 삶을 살고 이제 약간 인간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가 발달하고 문자가 발달하고 좀 인위적인 것이 많이 생기면서 뭔가 이거를 정립하고 거기에서 뭔가 계획하고 이제 이런 삶의 필요성이 많아짐에 따라서 뭔가 의식이라는 것을 더 강요하고 그게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의식과 무의식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부터가 굉장히 서구적이죠.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의식의 정도가 굉장히 다를 텐데 아까 우리 강국사님 얘기대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의식이 같은 한 사람의 의식도 의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의식과 무의식 둘로 나눈다기보다는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둘로 나누다 보니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그 유식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한쪽에서는 모든 공이다. 공상이다 하는 이런 무라는 개념, 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유식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유식학 쪽의 전통에서는 의식을 80까지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을 그냥 의식 무의식이 아니라 여러 층의 의식을 나눴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분석 쪽에서 하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이게 큰 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아티피셜한 거죠. 인위적이죠. 이걸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의식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을 수 있고 무의식도 정도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융의 얘기를 여러분 듣다 보면 근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의식과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상충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만큼 이것을 나누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아티피셜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 융의 체계에 따르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중에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을 나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인 무의식은 무의식 자체가 경험과 관련된 개인의 체험과 관련돼 있지만 지금 의식으로 오지 않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무의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과 관련시킬 수 없는 부분은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그 집단 무의식 속을 설명하면서 이 원형 개념을 집단 무의식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이 작업 자체가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하면서 따라가 보죠. 원시인의 정신적 기질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 신화는 원래 전 의식적인 심혼의 표시로 무의식적인 정신적 사건들에 관한 의도하지 않은 표명이며 물리적 사건들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비유는 비과학적인 지성이 가지는 한가한 놀이일 것이다. 그에 반하여 신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화는 스스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화적인 조상의 자산을 잃으면 마치 인간이 자신의 심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곧 파멸되고 마는 원시 종족의 영적 삶에 해당된다. 한 종족의 신화는 그들의 살아있는 종교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으면 반드시 도덕적 파멸이 따른다. 이는 문명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교는 의식과는 무관한 의식 너머의 신적 배경이 되는 어둠에서 일어나는 정신 과정과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의식적 사건들은 의식의 간접적 종기로 생겨나기는 하지만 결코 의식적 자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 과정의 다른 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된다. 즉 인식할 수 있고 의식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원인 없이 생긴다. 현대 심리학은 무의식의 환상 활동의 산물을 무의식적 과정의 자기 표명 혹은 무의식적 정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산물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꿈을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을 가진 환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망각한 것 혹은 억압된 것에 귀착되는 것이며 따라서 남김없이 개인의 역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꿈을 포함하여 비개인적인 특징이다. 이는 개인의 과거의 체험으로 귀착시킬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환상상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화적 유형에 가까운 유사성을 가진다. 그것은 인간 심원의 집단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며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형태학적 요소처럼 유전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비록 전파를 통하여 널리 퍼지고 전승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급했듯이 그러한 유래로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원초적 재생성의 가설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적인 심적 기층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무의식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범주의 산물은 신화와 민담의 구조 유형과 너무도 비슷하여 그 둘이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화적 유형과 개인적 유형은 둘 다 비슷한 조건에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언급했듯이 두 번째 범주의 환상의 산물은 집중력이 떨어진 의식 상태, 꿈, 선망, 백일몽, 환영에서 생겨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의식이 집중을 하더라도 무의식의 내용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마치 열린 연문으로 나오듯 이전의 무의식적 자료가 의식 공간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생성 방식이 통상적이다. 의식의 강도의 저하, 집중력과 주의력의 소실, 즉 피에르 자네가 말하는 의식 수준의 저하는 거의 신화 형성의 근원으로 짐작되는 원시인의 의식 상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신화학적 원형들도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형적 구조의 표명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심리학이 무의식의 산물을 다룰 때 지켜야 할 방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형적 성질의 내용들은 집단적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들은 의식하고 있는 것이나 의식되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인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결국 원형적 성질의 내용들이 어디에 관계하는 것인지를 말할 수 없다. 모든 해석은 어쩔 수 없이 무엇무엇처럼에 머물 뿐이다. 궁극적인 의미의 핵은 옮겼을 수는 있지만 직접 묘사할 수는 없다. 어찌 되었던 단순히 옮겨 쓰기만으로도 이미 정신의 전의식적 구조를 인식하는 데서는 진일보한 것이 된다. 이때의 정신은 아직 인격의 단일성과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의식 상태를 우리는 초기 유아기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초기 유아기의 꿈은 종종 매우 주목할 만한 원형적 내용을 나타낸다. 네. 위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신화가 태양이나 달, 아버지나 어머니, 성욕이나 불 또는 물과 관련되는지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무의식의 의미에 핵을 옮겨 써서 그 특징을 가능한 한 가깝게 나타내는 것이 문제다. 그 핵의 의미는 결코 의식된 일이 없으며 의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해석되었고 해석될 것이다. 이때의 모든 해석은 숨은 의미에 어느 정도 접근하면서 그로부터 절대적 진리와 타당성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경외감과 종교적 헌신도 요구한다. 원형은 사람들로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자 하였으며 아주 드문 방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끔 배려하는 시문적 생명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것이다. 원형은 늘 보호자이고 치유를 가져다 주는 자이었으므로 원형의 손상은 원시인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위험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형은 또한 노이로제나 심지어 정신병과 같은 장애가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원인이다. 원형은 마치 소홀히 하거나 잘못 다룬 신체 기관이나 기능 체제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아,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우선 개념적으로 융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 그래픽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체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신 자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오거니제이션 기구들이 정신의 어떤 기저층들 스트럭처 구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 정신의 가장 기본 구조가 있는 그 기본 구조에 여러 원형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형들은 정신의 하나의 기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장기를 어느 나라 사람이거나 같이 우리의 심장이 있고 우리의 내장이 있고 간이 있고 쓸개가 있고 이런 부분은 누구나가 공유하고 있다고 인류 전체가. 그런데 정신의 단위 속에도 정신의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형들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형들이 출현하는데 누구에게서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같은 원형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원형 자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 폼이라는 양식, 어떤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비어 있는데 어떤 어머니면 어머니라는 큰 개념만 있는 것이지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상들도 굉장히 다양한 상에 출연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묶었는데 실제 경험하는 원형은 굉장히 다양한 원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더 굉장히 또 모호해지죠. 그 원형들이 콘크리트하게 어떤 구조화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기층 아래층을 구성하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 원형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형들의 실제 내용들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원형을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원형이라는 개념을 플라톤의 이리아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융이 자기 나름대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융의 개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각자가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이거 자체가 이론적인 틀이죠. 그 현상을 융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원형적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우선 언어적 비유다. 만일 그것이 태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태양은 사자, 왕, 용이 지키고 있는 보물, 인간의 생명력 또는 건강하게 하는 힘과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의 제3의 것. 즉 그런 비유로 얼마간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는 제3의 것들에 대한 표현이다. 이 점이 지성을 항상 환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까닭에 과학적 지성은 항상 계몽적인 태도로 되돌아와 결국 유령을 완전히 없앨 것을 희망한다. 이런 노력들이 해석주의, 혹은 기독교의 변호론, 좁은 의미에서의 계몽주의, 실증주의 등 무슨 이름으로 불려왔든 그 노력 뒤에는 항상 당혹스럽게도 신화의 새 옷 갈아입히기가 은밀히 자리 잡고 있다. 신화의 옷 갈아입히기는 태고의 성스러운 전례에 따라 이제 결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만약 우리가 노이로제를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원형적 토대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자살하지 않고서는 신체 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원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해칠 수 없는 것이라면 문화적으로 이루어진 의식의 분화에서 획득된 새로운 각 단계는 그에 상응하는 해석을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삶과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의 삶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무시한 뿌리 없는 의식이 생성된다. 이런 의식은 모든 암시에 절망적으로 지배받는다. 말하자면 실제로 정신적인 유행병에 걸리기 쉽다. 초라함으로 평가절하되고 더 이상 값을 올리지 못하게 된 잃어버린 과거와 함께 구제자도 상실되어 간다. 왜냐하면 그 구제자는 초라함 그 자체이거나 초라함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구제자는 신들의 형상 변화, 지글러 속에서 늘 새로운 세대의 고지자 혹은 마지로 생겨나고 갑자기 엉뚱한 장소, 돌과 나무의 출생, 도랑 우물 등에서 이중적 의미의 형상, 소인, 난쟁이, 아이, 동물 등으로 출현한다. 어린이 신과 같은 이와 같은 원형은 가장 멀리 퍼져 있고 어린이를 주제로 한 그 밖의 모든 신화적 측면과 밀접하게 뒤섞여 있다. 아직도 현대인에게 살아있는 아기 예수를 새삼 환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린이 주제가 성자 크리스토프의 전설에서는 작은 것보단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전형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민담에서 어린이 주제는 난쟁이와 같은 요정의 모습으로 숨은 자연의 힘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은 또한 후기 고전주의의 고전시대의 안트로파리온, 즉 금속의 난쟁이 모습이다. 금속의 난쟁이는 중기 후기까지 한편으로는 청동구를 활성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술적 금속으로 완성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메르쿠리우스의 형상, 자운동체 지혜의 아들, 우리들의 아들로 주로 표현된다. 어린이에 관한 종교적인 해석 덕분으로 중세에는 몇 가지 증거가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것들은 어린이가 전통적으로 있어온 형상일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체험되는 환영, 말하자면 무의식의 침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에크하르트의 벌거벗은 사내 아이의 환영과 에우스타키우스의 수사의 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체험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는 영국의 유령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로마의 폐허가 나타나는 어떤 곳에서 보이는 빛을 내뿜는 소년의 환영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형상은 불행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것은 거의 영원한 소년과 같은 것을 말하는 듯한데 고대 그리스와 게르만 민족 신들의 운명을 나누게 된 것이다. 형상의 변화를 통하여 좋지 않은 것으로, 즉 모두 요마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런 체험의 신비적 특징은 괴테의 파우스트 2부에서 파우스트 자신이 소년으로 변해 복된 소년 합창단에 받아들여지는 장면에서도 증명되며 마리아누스 박사의 인형의 단계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브루노 베츠의 보이지 않는 제국이라는 괴이한 이야기에 포, 부처라는 영원한 소년의 형상의 부정적인 의미인 지복하지 못한 소년 합창단과 함께 등장한다. 나는 이 경우를 단지 내재하는 원형적 생명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정신병리학의 영역에서도 어린이 주제가 간혹 나타난다. 정신병을 앓는 여성 곁에는 흔히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석되는 망상 속에 아이가 있다. 또 작은 인간들도 나타나는데 저 유명한 슈레버의 집례에서 작은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 등장하여 환자를 괴롭힌다. 그러나 어린이 주제는 주로 노이로제 환자 치료에서 무의식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고 의미 있게 나타난다. 나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이 과정에서 전의식적 과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은 점차 형상화된 환상의 형태로 직접 의식으로 흘러들어오거나 꿈의 형태로 의식되거나 마지막으로 적극적 명상으로 의식화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원형적 주제를 풍부하게 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린이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종종 어린이는 기독교적인 전형과 관련되어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비독교적인 전 단계, 즉 지하계의 동물들인 악어, 용, 뱀, 원숭이와 같은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여기는 이제 비기독교적인 전 단계를 얘기하고 있죠. 네. 어린이는 흔히 꽃받침 속이나 황금 아래서 혹은 만다라의 중심점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꿈의 아들이나 딸, 소년 혹은 총각 또는 처녀가 자주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국적인 모습인 중국인, 인도인의 검은 피부를 한 모습으로 혹은 우주적이어서 별을 달거나 별의 왕관을 쓰고 왕의 아들 혹은 악마적 특성을 가진 마녀의 아이로 등장하기도 한다. 매우 어렵게 다다를 수 있는 보배로운 것의 특수한 주제로서의 어린이 주제는 극도로 변할 수 있어 보석, 진주, 꽃, 담는 용기들, 황금알, 사위일체, 황금공과 같은 형상을 취한다. 어린이 주제는 그러한 유사한 상들과 거의 구분 없이 교체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 잠깐 쉬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주시죠. 어쨌든 여기서까지는 지금 원형에 대한 이야기, 집단의식과 집단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린이 지금 원형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생각이나 느낌을 잠깐 서로 나누는 시간 갖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제에 그 의식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따라가면서 생각이 됐고요. 제가 의식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좀 언제부터인지는 막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면서 계속 되짚었던 시점들을 그러면 제 의식을 꺼내왔던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면서 꺼내오기 시작했던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듣게 되었고요. 제 원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궁금증이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어떠면 융의 클래스는 우리가 궁금증을 그냥 컨테이너하면서 가는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융의 얘기 자체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얘기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신화적인 요소나 연금술적인 문헌들에서 얻은 굉장히 많은 이분 나름대로 연금술로부터 많은 것을 그 리소스를 가져와서 자기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폭을 넓혔어요. 그래서 연금술적인 부분 그리고 서양의 영성 속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흐름 이 부분과 이번은 메디컬 닥터로서 사이카이트리스트로서의
현대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또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의 개념에서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신화적인 것, 영지주의 이런 많은 것들 거기에다가 동양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혜들 이걸 다 합쳐서 이 이론을 구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용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아우러지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극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으로 이분이 한 얘기를 다 통합해서 이해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융 자체가 충분한 통합을 이뤄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저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동서양의 지혜들을 자기 것으로 다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이걸 온전하게 통합해 인격적으로 통합해 내거나 전체적인 조망을 온전하게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동양 사상은 굉장히 심오하고 동양 쪽에 있는 지혜는 사실은 여기 융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분법적인 접근, 음과 양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는 어떤 이분법의 세계를 초월해야만이 그 지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나 동양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 공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진리의 세계에는 음과 양이 갈리기 이전의 상태, 그 음양이 있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이걸 무국의 상태 혹은 태국의 상태 이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을 전제로 한 어프로치는 아무리 이걸 통합해 내려도 그 뭐라고 할까요? 사회의 틀 자체가 동양과 서양은 워낙 차이가 있고 동양의 차원은 한 차원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양이 가지고 있는 차원 가까이는 오는데 이걸 융이 다 이건 이걸 이해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지적인 작업이 아니고 이 작업은 동양의 수행을 통해서만 깨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언어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미지나 여기서 나오는 원형 얘기도 나오는데 원형이나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와 무의 세계 그리고 음과 양의 세계 그 이 체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동양의 세계라고 동양에서 보는 어떤 지혜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동양 것을 융이 다 통합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교재로 선택한 게 타나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동양 쪽의 지혜와 지금 융이 애쓰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패러렐로 같이 봐야만이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을 우리 몇 학기 공부하면서 많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란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해서 힌두교 구루 얘기도 좀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좀 탐색을 해보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해봤는데 결국 불교 쪽에서 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잘 정립된 동양 사상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융을 이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한국학 쪽에서 한국은 많은 사상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에서 들어오면 모든 사상을 이거 통합해낸 그 능력이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통합이 일어났지만 한국에서는 불교건 유교건 어떤 도교건 한국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상들은 하나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독특한 통합의 능력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애를 쓰고 썼다고 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온 이 융의 얘기를 우리 융의 얘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애써 따라가면서 동시에 동양적인 지혜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 서양 사람이 가진 것만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가 이걸 통합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양적인 것, 특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융을 이해한다면 융 자체를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영성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볼 어떤 동양적인 개념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들, 이분법으로 보는 세계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우리 계속 접근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컴버그 공부를 하는 컴버그는 끊임없이 어떤 해석 중심으로,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한 치료, 해석 중심의 기법, 이게 굉장히 세양적인 방식인데, 이걸 고수하고 있는데 같은 서양이지만 미국의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런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은 해석적인 작업들이 할 만큼 지적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인 기반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직은 정서적인 기반이 약해서 어떤 해석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이 부분, 이런 층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이런 환자층을 돌볼 때는 해석적인 접근보다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전인적으로 이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이런 어프로치는 어쩌면은 우리 동양적인 어프로치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이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양적인 어떤 통찰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불교식으로 얘기해 이 번뇌가 어디에서 왔고 이 번뇌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그 마음이 생겨서 일어난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의 우리의 번뇌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 우리 원시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이런 많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진 것만이 발달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아무런 생각 없는 그 자연 그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동양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저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게 원래의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많은 번뇌나 망상이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불안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는 방법은 결국은 이러한 많은 다양한 생각이나 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해결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로 돌아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게 수양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 여기서 많은 상들이 나오는 이 많은 상들이 이거 자체는 원래 항상 같은 상으로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 원형 여기서 융이 얘기하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원형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기서 하나의 틀을 얘기하는 어떤
2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원형의 모습은 확장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게 수없이 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원형을 다루는 것 자체가 꼭 이걸 원형의 의식화만 가지고 서양적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하나의 번뇌라는 측면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 것이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 평정된 평온한 마음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냥 서구의 방식만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하고 쫓아갈 부분이라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동양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유효한 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실제로 항상 지속되는 생각의 일시적인 어떤 생각인데 이 생각에 우리가 끌려서 끊임없이 여기 끌려다니는데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으려면 나의 원래 고요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그분들도 어쩌면 이 번뇌망상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분들도 그 길로 안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냥 어떤 융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통합적인 생각 동서양의 지혜를 융도 애쓰고 있는데 육만으로서 우리가 다 만족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애쓰면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삶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을 어떻게 관조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 것이 다른 것인가 하는 측면과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른 분들 이웃들과의 관계 특히 또 임상하시면 임상에서 내담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융 공부하기 전에 이전에 비혼 공부를 했어요. 비혼의 공부 속에서도 비혼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었죠. 그 오라는 건 디파인할 수 없는 거라는 그리고 우리 내담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오를 만난다. 그런 그 오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라 오가 내담자의 오를 만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아마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 자체도 진화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동양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양 사람들이 소화를 내는 것만큼 소화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그분들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잠깐 우리 나누죠. 저는 그 동서양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요.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인간 자체를 이해하고 어떤 그 깊은 곳까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동서양의 이거를 다 융합해서 그 이쪽 저쪽을 다 통합해가지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 서양의 어떤 이런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한 그것은 인간 정신을 치료 가능한 어떤 대상으로 봤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외과 의사가 그 수술대에 올려놓듯이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해를 하는 데는 그 이쪽 저쪽 다 제가 그런 부족
다는 모르겠지만 동양적인 것이나 서양적인 것이나 다 어떤 한계점 내지는 그 한계점이 철학으로서의 한계점이 아니고 어떤 인간에 적용할 때, 그 인간이 인간에 적용할 때 어떤 그 이런저런 저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아무튼 어떤 구조적인 치료의 틀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지를 않나. 그 어떤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제가 제 경우를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에 병이 있을 때 특히 이게 굉장히 어떤 사고의 한계를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어떤 치료 가능한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치료적 구조, 치료적 틀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것을 마련을 함으로써 나도 도약하고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이러려는 좀 의지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깊은 통찰 부분에서 서양적인 통찰,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분법으로 보는 데서 오는 한계 같은 것을 저는 조금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인간을 이해해야 될, 임상적인 어떤 틀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서양적인 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개념만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에 임상적인 한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ICC에서 여러분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아픈 부분만 어느 부분에 페인풀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만 가지고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에서 조금 더 그 지금 급한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지만 정말 잘 도와주려면 이분 안에서 이분이 가진 포텐셜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인격적으로 성숙도가 높아져야만 정말 이분의 치료가 일어난다고 보여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성장 잠재력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장 잠재력이 실제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의 그 원인을 서로 잘 분석하고 어쩌면 아직 분석으로 이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분들을 그냥 컨테인하면서 이분 스스로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조금씩 정화해 나가는 과정을 인내롭게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치료와 성장을 이분화해 놓고 있는 것도 이것도 어떤 저는 서구적인 것을 틀리라고 보여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치료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장 측면을 그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치료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물론 다 궁극적으로 치료하면 인격의 성숙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우선 그 보는 퍼스펙티브가 조금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정말 100번 그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그런 거 그런 통합적인 그런 게 없이는 조금 더 성숙한 어떤 치료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그 교수님의 의견에 정말 그 공감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의 어떤 역사적인 것이나 동양적인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불교적인 것, 어떤 동양 철학적인 것이 그 또 저희 입장에서는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남으로써 또 기능적인 그런 영역을 확대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저희도 예, 그 전에는 종교가 담당했던 그런 기능을 어떤 일반 어떤 치료나 상담 이런 데서도 조금 배분해 갖고 한다든가
뭐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슨 수양 같은 영역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또 저희도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단 말이죠. 저희도 그 조선시대와 제가 잘 모르는 조선시대의 그 철학과 불교 철학과 이런 것에 지금까지 내려온 이런 것을 언뜻 생각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쪽 저쪽을 많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 좋습니다. 우리 수요반에는 우리 멘테이션 전공하신 분이 한번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아,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층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그 멘테이션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그 예술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상담 치료하시는 각각 다른 라인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아시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우리가 정신분석적이나 상담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뭘로 생각해 보실까요? 해보면은 이 서양은 어떤 그 미지의 상태라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애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다 파헤쳐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동양에서는 미지 상태로 남아 있을 될 거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미지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굳이 미지 상태를 그 이해 가능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오히려 실상은 그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죠. 예.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시계를 사면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분해 소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계 수리하시는 분이 항상 시계 가지고 시계가 가다가 잘 멈추면 이걸 다 분해해 가지고 그 알코올이나 이런 걸 닦아내고 다시 조립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복잡한 것들을 분해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이걸 정말 잘 맞춰내야 되는데 이게 잘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통합에 대한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서양의 분석적인 어떤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잘 통합에 내서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인격으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더 좋은 인격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과 분석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상보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어떤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서양 문화나 서양 사상을 보면은 지금 어린이 원형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어린이 원형이란 자체가 환상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어린이들은 모든 것들을 처음 대면하기 때문에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체계화된 어느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본질적인 것에 가까운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 아이들은 처음 대면하는 거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서양의 신화도 그렇고 뭐 신화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은 사실상 이 신화 이야기가 그런 환상들을 상당히 체계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신화 오히려 어린이 원형은 그 신화보다도 그 이전에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뭐 신화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좀 더 나가면 문명으로 바꾸고 문화가 되고 또 종교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미지의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본래의 것을 상실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동양 쪽에서는 모르겠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그냥 모르는 거 느껴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만다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게 내 속에 복잡한 거를 복잡한 그대로 나타내버린다는 거죠. 모순이라면 모순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순되는 대로 이해해버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서양의 심리학을 말하자면 인간을 다 그 심리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원인을 다 분석해서 말하는 걸 원하지만은 동양 쪽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생각하는 차이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개념도 서양은 도구화 시켜 나가고 기계화 시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동양 쪽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거기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동양과 서양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동양이 말하자면은 그 통합적인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게 도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인과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사각형 이렇게 각이 있어서 뚜렷한 거를 조금 형태로 잡는다고 친다면 동양은 실제 약간 원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들, 그래서 정이라는 부분들, 이런 마음의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마 서양의 이론에다가 그 부분이 통합돼가지고 그 보완이 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통합적인 이론이 더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불교 안에서의 이제 번뇌라는 부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이든 신경증적인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실은 반동 현상도 많이 나타내고 뭐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은 어쩌면 범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단 너무 업된 친구들은 조금 다운시키고 너무 다운된 친구들은 어느 수준에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내 마음에 그 평안을 갖고 오게끔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그러면 동양적인 부분이 상담 안에 정말 많이 깔려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억압하고 충동하고 하면서 그런 단독 형성이 있던 부분이 번뇌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시키고 이런 물결 무늬가 계속 일어나는 게 어쩌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신경증적인 증상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늘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늘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통제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서양의 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동양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양적인 것을 우리가 의식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면에서는 서양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공감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할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가진 자산을 우리가 충분히 어크나리지 하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걸 더 잘 발달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의식화하지 못하고 그냥 서양 것을 사용 안 해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 정도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가진 것을 컨피던스를 가지고 더 발달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어린이 이제 원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원형을 떠나서 저는 실제 저하고 저희 애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결 아니면 뭔가에 대해 답을 이야기할 때 저희 아이가 그냥 이랬어요 라고 답을 하면 저는 왜 그랬는지를 약간 구체적으로 오히려 따져가면서 그 과정을 약간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면 아이는 그게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관통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저는 그냥 식으로 해요. 무의자연이라 말해요.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나온 거죠. 네. 근데 저는 분석해가지고 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어떤 습관에 배어서 애써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하는 이런 저의 그 시도가 한편으로는 애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그게 왜 꼭 그렇게 필요하지? 하는 이런 차이가 약간 그 저희 그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마음과 약간 그 서양적인 과정에 이런 차이가 약간 보여진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임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 프리에드폰 환자 그러니까 전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거의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이나 어떤 성격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낫는가 이런 측면보다는 자기가 이해받고 싶은 욕 자기를 누군가가 수용해 주길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서양적으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수용되지 않고 리젝트 된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송이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놓았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너 이래서 이런 거지 하고 내가 일부러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꼭 그 설명이 맞으리라는 보장도 첫째 없고 네. 그걸 꼭 그렇게 언어적으로 꼭 해석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겠죠. 어쩌면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충분하게 어머니가 공감해주고 그 자기를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아이인데 나는 지금 아이를 가르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좋은 뜻이긴 하지만 우리 내담자들이 상담자가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할 때 느끼는 정서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를 수용받지 못하고 있고 리젝트되고 있다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왜 이런 상담이 왔느냐면 한 번도 제대로 수용받지 못했던 과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받지 못하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해줄 대상을 찾아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상담까지 왔는데 상담 선생님이 이전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모든 대상들처럼 똑같이 하나하나 따져묻는 방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임상에 오래 있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치료하는 것도 보면 동양은 왜 그 침술이잖아요. 침술. 그렇죠. 침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건데 이게 정신선호도 마찬가지로 이게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그거보다도 의식이 흘러가야 된다가 이게 치료라고 한다면은 서양도 마찬가지로 흘러간다가 맞거든요. 자유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에 접근 방식이 동양 쪽은 어쨌든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게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서양에서는 치료자가 생각하는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줘서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저도 그 공감하고 그러니까 자연 치유 방식을 동양은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장애가 있는 부분을 그냥 좀 일정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거해주면 스스로 그 안에서 치유력이 발동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데 서양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일정한 틀로 이 사람을 재개조해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 보면 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학 자체가 보면은 흘러가도록 만들어 도와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라든지 그쪽에서 말하는 정신분석하고 같은 뭐 말은 정신분석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게 보면은
융은 그 원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융의 생각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공감적인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료자나 내담자나 함께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각각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떤 융을 만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융을 그대로 융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꼭 이해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융이 주는 이런 융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통찰들,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 나름대로의 통찰을 우리 나름대로의 정서나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통찰을 개발하는데 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봐요. 중요한 자극제죠.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갈 부분은 아니지만. 뭐 아까 이제 동양 서양 뭐 이 원형 뭐 이 이런 것들이 무슨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그 원리 같은 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병이 났을 때는 그 병이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가 고장이 났다 그럼 위를 잘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게 꼭 위에서 난 문제가 아니다. 이거 어떤 뭐 음식 그 사람이 이제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또 잠을 잘 못 잤다든지 또 그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생겼다든지 또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이걸 못 고치고서 뭐 여러 명의를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도 못 고치더라는 거죠. 근데 환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고쳐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환자하고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또 언제 잠을 자는지 뭐를 먹는지 이 생활 습관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한 달 동안은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병이 났어요. 하여튼 자오지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위장병이 생겼다. 그러면 뭐 동양에서는 아,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밤 잠을 그냥 푹 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아까 동양에서는 어떤 뭐 허리가 어떻게 아프고 뭐 등이 아프다 그러면 침 한 방에 낫는 쪽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기하게 예, 안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기적같이 나요. 그 진짜 서양 의술 의사한테 갔으면은 그 뭐 인공 광대를 한다든지 이걸 잘라내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을 그냥 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제 이 혈액 순환 이런 것이 돌아가게 해가지고 맞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좀 융은 좀 그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근원을 좀 많이 정신적인 곳에서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조금 쉬고 5분 후에 우리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또 마저 큰 버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죠.